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침 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데려온 화분. 굉장히 크고 예쁘죠? 가격도 너무 착하고요. 제가 요거를 다이소에서 구입해 온지꽤 됐는데, 지금 분갈이 할 시간이 없고, 여름이라서 좀 분갈이 조심을 하다가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좀 했어요. 옵트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듬 심기로 해서 각종 다른 곳에 심어서 이렇게 햇빛에 놔뒀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너무 이거는 옵트샤는 이렇게 이제 너무 물이 들면 이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옵트샤끼리 모아놨습니다. 이 화분에다가는 제가 이제 미리 좀 심어 놨고요. 며칠 됐어요. 이 화분이 이 옵트샤에 참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화분, 빈 화분에다가는 뭘 심으려고 하냐면요. 이 화분 참 특이하고 예쁘지 않나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는데 참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다이소 화분이 가격이 착한 반면에 고급지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이소 화분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 이제 희성금을 심어 보려고 해요. 요거 구입해 온 지는 지난번에 깜짝 퀴즈 하면서 요거를 몇 개를 구입해다 놓고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좀 물도 안 줍고 했더니 요 밑에 목대도 좀 메말라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색감이 되게 예뻤었거든요.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는데, 거리대에도 놓기도 하고, 안쪽에다 놓기도 하고 했더니, 물이 다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분갈이를 해주고,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요. 이게 좀 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외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여름이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흙을 다안 털어내고요. 요 흙을 그대로 담아서 요거 두 개를 저 화분에다가 합식해 보겠습니다. 네, 예쁘게 심어 볼게요. 옵트샤는 키울 때, 요게 이제 옵트샤가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물을 말리면, 너무 쫄쫄 말리면 안 되고요. 여름이라도. 그리고 요거는 햇빛에 약한 것 같아요. 햇빛에 너무 달달 구우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집안에서 공주처럼 예쁘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옵트샵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희성금을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이제 요거 깔망을 좀 깔아놨고요. 밑에 배수총을 좀 깔겠습니다. 난석으로. 한 3분의 1쯤 깔아줄게요. 네, 3분의 1쯤 깔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양토 준비했고요. 배양토. 그리고 황토불, 복토로 깔아주려고 황토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흙을 다 털지 않고요. 이제 거의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심어주려고 해요. 여름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서요. 흙을 좀 여기다 덜어주고요. 배양토를 좀 넣어줍니다. 배양토 좀 넣어줬고요. 이 흙은 그냥 마사가 심겨 있지만 이게 거의 그냥 여기다가 심어줄 겁니다. 네. 마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그냥 여기 그대로 뿌리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뽑아가지고 그대로 심어줘요. 이렇게. 뿌리 정리 안 했어요. 그대로 심어주고 배양토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뿌리를, 여름이라서 조심스러워서 뿌리를 거의 다치지 않고 그대로 뽑아서 심었어요. 이게 희성이 물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말려주면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잎들이 조그만 것들이 키우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특히 뭐, 을려심이나 잎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홍옥이나 홍옥하고 비슷한 거, 오로라. 이런 것들이 키우기가 아주 그렇게 쉬운 아이들은 아니에요. 국민다육이 치고는 잎이 좀 넓고 두꺼운 아이들이 초보자들은 키우는 게 좋으시더라고요. 흙을 담아준 채로 이렇게
그대로 이제 흙을 누르지 마시고요. 흙을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여름에는 배수도 좀 돼야 되고 하니까 설렁설렁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요 희성금 아이들은요 참 심기가 불편한 것이 막 서로 지멋대로 막 불량해요. 똑바로 서려고 하질 않아요. 아, 불량해가지고 막 좀 잘려가지고 여기다가 좀 심습니다. 이렇게 적심도 했어요. 적심해서 삽목도 해주고 아주 아주 세심한 보살핌을 요하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또 햇볕에 때 너무 달구면 요 아이들은 타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햇볕에 또 달달 달구기도 뭐하고, 일단은 이렇게 이쪽이 앞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중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심어봤고요. 여기다가 복토를 좀 깔아주겠습니다. 저것도 복토를 같이 깔아주고요. 보트샤도 이것도 복토를 한번 깔아주겠습니다. 복토샤부터 복토를 깔아줄게요. 만들어봤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이제 복토까지 깔아봤고요. 요거 희성금 옵트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옵트샤하고 희성금을 요 다이소 화분 2,000원짜리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심어봤고요. 이 옵트샤나 희성금,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햇빛을 좋아하긴 하지만 햇빛에 너무 달달 구우면 안 됩니다. 요 희성은 달달 구우면 예뻐지긴 하는데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너무 강렬한 햇빛보다는 은은한 햇빛에 희성금은 달구는 게 좋고요. 옵트샤는 실내에서 키워도 아주 무난한 아이입니다. 자구도 아주 많이 달아내주고 아주 잘 자라네요. 얘는 물만 잘 주면. 그리고 이제 바람 잘 통해주고요. 희성금도 바람 잘 통해주고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분갈이 해주고 나서 물을 한번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 많이 통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두 개 분갈이를 해봤고요. 2M액 발효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싹 뿌려줄 예정입니다. 스프레이로.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조심할 건 없고요.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키우기가 쉬운 아이들이고요. 물 주실 때는요,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희성금은요 이렇게 삽목으로, 적심이나 삽목으로 많이 번식을 해요. 옵트샤는 잎꽂이로 번식을 좀 많이 하고요. 요것도 옆에 거 가지를 이렇게 적심해서 삽목하는 방법으로 번식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옵트샤와 희성금을 요 다이소 화분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